그 중앙일보는 종합 3면에 예. 스토리텔링 리포트라고 그러는 아주 특별한 기사를 실었는데 예. 그걸 조금만 제가 읽으면 그 소설입니다. 그러시죠. 겨울밤이었다. 칼날 같은 추위가 도시를 핥히고 있었다. 57세 박모 씨는 서울 신대방동에 있는 아파트 3층에 살았다. 예. 그는 84된 아버지와 79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있었다. 박 씨는 문득 1년여 전 입대한 아들 생각이 났다.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리더 이특. 정수가 연습생 생활을 한 게도 2000년이었으니까 아들과 떨어져 지낸 지도 벌써 10수년째다. 집안 곳곳에는 아들의 프로필 사진이 상장처럼 붙어 있었다.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. 방에는 손자를 무척 사랑하는 노부모님이 누워 계셨다. 예. 하루가 지나서야 이 끔찍한 현장에 대한 경찰의 단서가 잡혔다. 박 씨가 노부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뒤따라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. 현장에선 부모님 내가 모시고 간다는 내용의 유서도 발견되었다. 예. 부모를 극진히 모셨던 박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부모님의 치매였는데 지난 4, 5년 전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두 분이 연속해서 치매에 걸리면서 그 간병 때문에 고민해왔다. 사업에 실패한 이특 씨의 아버님은 빚도 많이 지고 있었다. 예. 박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수억 원의 빚을 진 상태였는데 6일부터 인근 비요양병원에 모시기로 예약을 한 상태였다. 요양병원으로 모시기 하루 전날 그는 삶의 끈을 놓아버리기로 결심했다. 이게 스토리텔링 기법의 기사입니다. 예, 조금 이제 독특한 기사를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읽어드렸는데 이 스토리텔링 기법이라고 독자들이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한 편의 이 책을 읽는 것처럼 와닿을 수 있게끔 다시 사건을 이제 재구성한 기사인데 저희 동아일보도 많이 그런 작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죠. 요약하자면 슈퍼주니어 이특 씨의 부친 돌아가신 이제는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치매를 앓고 있는 두 분의 부모님과 또 생활고, 빚과 또 시달리고 있는 우울증 이 종합적인 것들이 작용해서 결국에는 이특 씨의 조부모죠. 이제 이특 아버님 입장에서는 어머니 아버님 치매 걸린 두 분을 돌아가시게 하고 이제 본인도 목숨을 끊은 건데 아 깜짝 놀랐어요, 교수님. 우울증은 뭐 원인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유서를 네. 남긴 거 보면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두 분도 이제 예, 그분의 부모님 두 분도 힘들어하시고 본인도 네. 힘들고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내린 거니까 이거는 모르겠습니다. 요즘 용어로 치면 일종의 사회적 자살 뭐 이런 의미가 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. 예. 치매가 워낙 이게 이 가족을 피폐화시키는 질병이기 때문에 사회가 나서야 되고 그건 다시 말하면 정부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보살펴주는 게 필요한데 네. 워낙 이게 돈도 많이 들고요. 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간간이 이런 소식들이 들리잖아요. 치매 관련해서 가족 사이 비극들이 많이 들리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어려운 결정할 정도면 예.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. 아니 언뜻 생각할 더 팀장님 슈퍼스타 한류스타 슈퍼주니어 이특 씨의 부친이면은 한류스타 가족이면은 사실 재력도 재력이고 얼마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. 한류스타 가족의 비극을 접했을 때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.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기초노령연금이라고 전 노인들한테 20만 원씩 주는 문제 가지고 지난해 좀 시끄러웠는데 예. 저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복지의 타겟을 어디로 할 거냐.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분야부터 시작해야 된다. 네. 특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이 노인 빈곤 문제 또 노인의 저런 어떤 불행 늙는 것 자체가 이거는 공포가 돼버리면 안 되거든요. 절대 그러면 안 된다.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 이런 것들을 좀 보장해주는 쪽으로 빨리 하루빨리 복지 예산 당장 예산을 증액시킬 수 없다면 네. 빨리 저런 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세대에 치매 걸리시는 분들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마지막 세대예요. 자식한테 자기 살 것 다 하나도 마련해놓지 않고 몽짱 다 투자하신 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산을 갖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네. 자식들한테 다 투자하느라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우리 세대부터는 자식 안 줘. 방 한 칸에도 내가 잡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보다 윗세대 분들은 안 그러세요. 이분들을 우리 예.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건 이분들의 희생 위해서 가능했던 건데 이거를 모르는 척 예. 더 이상 세금 안 걷는다. 이 소리로 끝낼 건지 사회적인 합의를 끌어내야 됩니다 지금. 그러니까 이특 씨의 아버지가 예. 결국은 치매에 걸린 두 분의 부모님을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.
그렇죠. 그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이분이 사실은 그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이 부모님이 전부 다 그러니까 이특의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전부 다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 전까지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어떤 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서 아버지가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았대요. 이특의 예. 아버님이 정신적인 고통이 그런데 집으로 모두 모시면서 두 분을 전부 다 집에서 모시면서 직접 간호하면서 그 우울증이 심화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좀 요양시설을 전문 그러니까 치매 전문 병원 이런 걸 좀 많이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이분들도 이제 그러니까 오늘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내일 요양병원 모시기로 이제 결정 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기사에도 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 자식들이 이제 요양병원 모시면 불효라는 생각이 강하잖아요. 내가 직접 간병하고 간호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내 편하자고 그냥 돈 들여서 어디 모셔놓고 난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나? 이런 거에 대한 또 죄책감이 있어서 아마 그게 네. 더 컸던 것 같아요, 이분은. 맞아요. 아까 임 변호사님 경증인지장애, 치매 초기인데 제가 최근에 정신과 의사들을 만났는데 치매가 약이 굉장히 좋아졌대요. 어, 그렇습니까? 예, 그러니까 예. 경증이라도 약으로 빨리 해결하면 그 굉장히 그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그 많다고 합니다. 임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가 대처하는 이걸 가족한테만 맡겨놔서는 안 돼요, 더 이상. 예.